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하락해서 소비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3.6%에서 4.6%까지 급등하면서 이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월러 이사가 더 높은 금리의 장기화를 주장하면서 이 달러화와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 견조한 실적을 내놓은 미국 대형 은행들의 CEO들이 최근 은행 사태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내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최종 금리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나고는 있지만 신용 긴축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성년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하루하루 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물줄기는, 큰 프레임은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 말씀드린 그 프레임대로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어떤 뉴스가 나오다 하더라도 갈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갈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방송 통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시장의 이슈와 상황 성경 마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미니 S&P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상품 하락하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시 37분경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바로 22시 47분경에 저점 기록하고 횡보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0.15%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현재 실적 시즌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 부진과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도 횡보장 이어지면서 현재 소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56% 하락하고 있는데요. 배러당 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상방과 하방 압력 모두 받으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IEA가 OPEC 플러스의 감산으로 공급이 예상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달러의 강세와 수요 둔화가 여전함에 지금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0.32% 하락하면서 2.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달러의 강세,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큰 폭으로 급락한 이후에 지금은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한 후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달러 반등에 상대적인 약세 보여주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0.59%가량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주요 상품 내 차트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성견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 개장할 때는 좀 몇 개의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상 어떻게 보고 있고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분봉 먼저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분봉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쉽죠?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일단은 시작을 했고 뉴욕시장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3분봉인데 지금 꼬리가 길고 봉들이 굉장히 길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진입자리 어때요? 진입자리. 현재 진입자리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장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분봉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제가 일봉을 봐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먼저 일봉을 먼저 보시는 그런 습관을 조금 기르셔야 돼요. 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박스장입니다. 박스장. 그렇죠? 박스장. 자, 박스장인데 이 박스장이 왜 나오느냐?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기술적 분석이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셔야 이게 뭡니까? 리스크가 줄어들고요. 더 정확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만 본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 매매만 한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큰 흐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 굉장히 강조드린 이유. 자, 기본적 분석 한번 볼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볼게요. 어차피 S&P, 뭐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있나요? 불확실성. 자, 이슈 시간에도 제가 오늘 조금 짚어드릴 건데 지금 이슈가 뭐예요? 금리를 올해 2023년에 몇 번 더 올릴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인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낮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뭡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불확실성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박스를 치게 되고 분봉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꼬리들이 굉장히 길고 장대 음봉과 뭐예요? 장대 양봉들이 섞여 나오면서 추세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은 자, 불확실성의 팽배.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어때요?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봉상으로 지금 뭡니까? 자, 기본적 분석으로 불확실성. 그러면 두 번째,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죠? 자, 불확실성이 팽배하니 캔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캔들이 제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고 있다. 선물은요.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고 있으니 추세. 우리가 추세 혹은 뭡니까? 방향. 추세나 방향을 주지 않고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갈 수 있다. 흔든다. 그렇죠? 흔들기. 흔들면서 분봉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기 전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분봉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자, 박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를 지금 치고 있으니까 자, 박스의 상단 그리고 박스의 하단이라고 볼 때 최소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기술적 기본적 분석상에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이다.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이다. 그 이슈가 터지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14,000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14,000대를 찍고 뭡니까?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근거는 원래 작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어떻게 예상합니까? 빠르면 상반기 혹은 뭐예요? 혹은 하반기. 경기 침체에 의해서 뭡니까?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지는 만 포인트를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점을 지금 얼마를 찍었나요? 13,348을 일단은 찍었습니다. 그렇죠? 한 700포인트 정도 남았네요. 한 650포인트. 650포인트 남았습니다. 650포인트니까 틱수로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4를 해보죠. 5420에 2600틱. 여러분, 2600틱. 하루 이틀이면 갑니다. 하루 이틀이면 가는 틱수. 하지만 지금 뭐예요? 불확실성이 팽배하기 때문에 박스를 지속적으로 치면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장은 다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봉상 분석 이렇게 일단은 되고요. 자,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어디예요? 최소한 이런 지점들. 여러분들께서 박스권을 그려보시고요. 이런 지점들 있죠? 이런 지점들을 탈피할 때, 그때 뭡니까? 그때 방향성 설정하셔서 들어가셔야 하고, 오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오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이 들어갈 자리 있나요? 들어갈 자리 절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 절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관망하시고,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렸었죠, 저번 주에. 뭐예요? 새벽 1시 이후. 새벽 1시 이후가 조금 그나마 털어낼 거 털어내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다, 요즘에. 그래서 새벽 1시 이후에 추세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팁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흔들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흔드니까 지금 매매는 조금 자중을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새벽에 매매하실 분들은 새벽에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아예 일단은 조금 스탑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 차트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트는 이 추세도 없고 방향도 없고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양봉과 음봉 긴 꼬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박스권 형태의 모습 보여주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일봉 매매 기준으로는 이 박스장 탈피 시 방향성을 잡지만 오늘장 단기 매매에서는 아직은 관망을 해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14,000포인트까지 터치 후 반락 가능성은 높지만 일당은 오늘장에서 함께 관망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육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5일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1.88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5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5일도. 항상 여러분 이제 차트를 분석하실 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99.9%가 어떻게 지금 하셨냐면 차트 분석할 때 그냥 차트만 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차트만 보셨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아시겠죠? 차트만 보시면 이제 안 됩니다. 뭐예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네. 기본적 분석을 일단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셔야 일단은 방향성이라든가 혹은 뭐예요? 아까 나스닥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될 타이밍 이거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오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감산 이슈죠. 5일이 오른 이유가 감산 이슈. 그 다음에 횡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이슈, 그죠? 감산 이슈, 이건 뭡니까? 공급. 그 다음에 미국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이건 뭡니까? 수요. 그럼 딱 정리되죠, 여러분? 자, 감산 이슈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끝났습니다. 감산 이슈는 사실은 하루짜리였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하루짜리. 이거 오른 거 하루짜리.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 경기 침체.
수요에 대한 이슈로 일단은 넘어간다.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저번 주에 발표된 소매 지표.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어저께 일요일 날 주말 특강을 해서 지표에 관한 것을 정말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소매 지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어저께 교육받으신 분들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혹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자, 소매 지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내려가죠. 왜? 소매 지표가 안 좋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매 지표가 안 좋다. 우리가 이제 도매, 소매를 얘기할 때 그 소매거든요. 도매, 소매. 소매는 뭐예요?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매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한다라는 뜻이고,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수는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의 기본적 분석으로 인해서 기술적 분석, 5일이 내린다까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99% 필패를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냥 차트만 보세요. 단순히.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보시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뭡니까? 항상 기본적 분석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술이 뭡니까? 테크닉이요, 테크닉.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베이스를 까시고 그 위에 테크닉을 부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일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5일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밑으로 다운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일단 5일은 뭡니까? 밑으로 다운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추세선을 제가 요거를 이제 저저번 주 그려드렸는데 추세선을 조금 이동을 해야겠죠? 네. 자, 이거를 델리트를 하고 추세선을 일단은 네, 자, 새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53 정도입니다. 53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일단은 53 정도. 이 정도 제가 그을게요. 이게 53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83.53. 83.53. 자, 작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작년 11월부터,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이 11월의 고점 있죠? 11월의 고점을, 이게 지금 53이거든요? 여기가 33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틱밖에 안 깬 거예요, 20틱밖에. 이거는 고점을 확실히 깼다라고 볼 수가 없죠? 딱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게 고점을 확실히 깨려면,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캔들이 쭉 뻗었다가 눌림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양봉 캔들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박스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단만 제가 조금 올렸습니다. 한 20틱 정도. 상단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어드린 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70.20에서 83.53 정도. 요 130여 틱. 예. 아, 정정하겠습니다. 70.20에서 83.53. 요 사이에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럼 이 박스를 탈피하는 거는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첫 번째 뭡니까? 수요에 대한 이슈, 두 번째 공급에 대한 이슈. 수요에 대한 이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뭐예요? 수요가 주니까 가격 내려가고. 공급. 가장 큰 게 감산에 대한 이슈죠? 감산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딱 맞죠? 가격 내려가고 가격 올라가고.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현재 70.20달러에서 83.53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그려나갈 것으로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00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달러 강세, 국제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스터님.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제가 잠깐 조정을 하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저번 주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요.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자, 일봉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상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골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자, 여러분, 이번 달 월봉입니다. 이게 이번 달 월봉입니다. 아직 끝났나요? 골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자, 쓰리봉입니다. 하나, 둘, 셋. 쓰리봉이에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중요하죠. 뭐가 안 끝났냐? 상승이 안 끝났냐? 하락이 안 끝났냐? 사실은 해외 선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어요. 오르면 매수 들어가셔서 수익 내시면 되고 내리면 매도 포지션 잡으셔서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해외 선물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수가 오르든 상품이 오르든 내리든 사실은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풀어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풀어보면, 자, 월봉 보시면 지금 쓰리봉 나왔습니다. 쓰리봉. 4월이 중요하죠. 자, 요거 시나리오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4월이죠? 4월입니다. 4월이기 때문에, 자, 이 월봉이 고점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2020년 8월 3일에 2089 고점을 치면 뭐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룸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자, 쓰리봉인데 이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그거 드렸죠? 1600라인까지 가는 겁니다. 1600라인. 1600. 여기 있네요. 예, 1600라인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쓰리봉 나왔죠? 하나, 둘, 쓰리봉.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가? 추세가. 자, 일봉으로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일봉을 보시면 자, 지금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근데 지금 골드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 연습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양봉 나오고요. 어떻게 돼요? 양봉을 메우는 음봉이 나왔고 양봉 나오고 양봉을 다 메꿨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양봉 나오고 음봉 다 메꿨고요. 양봉 나오고 음봉 다 메꿨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양봉 나오고 음봉으로 다 메꿨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추세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랐어요. 언제부터? 한 달 내내 올랐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거? 한 달 내내 오른 거예요, 여러분. 21선 타면서. 자, 다시 5일선 타면서. 그렇죠? 5일선 일단은 이탈을 했죠. 자, 종가상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가상. 종가상 5일선을 이탈은 했지만 21선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골드를 보세요. 골드 1봉을 보시면 양봉만 나왔습니까? 골드가 양봉만 나왔나요? 자, 1810에서 지금 2063까지 갔는데 양봉만 나왔나요? 아니요. 음봉 엄청 나왔습니다. 세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양봉 14개 나왔고요. 음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나왔습니다. 양봉 12개, 음봉 양봉 14개, 음봉 12개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패턴이냐? 양봉을 음봉으로 메우고요. 양봉을 음봉으로 메우고 양봉을 음봉으로 메운 다음에 뭐예요? 종가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양봉이 14개가 나오고 음봉이 1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뭡니까? 일단은
이 양봉에 대한 음봉을 다 메꿨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5일선을 완전히 이탈했어요, 지금. 그렇죠? 5일선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두 가지 패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보세요. 5일선 이탈했을 때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다시 올라탔습니다. 음봉 나오면서 5일선 위로 다시 올라탔고요. 자, 종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종가, 끝나는 가격. 이 꼬리 보시는 거 아니에요. 꼬리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5일선 이탈했을 때 양봉으로 다 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뭐예요? 여기에서. 오늘 체크하실 거. 첫 번째. 지금 음봉으로 돼 있는데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5시까지 매매니까 아직도 6시간 남았어요. 대충. 골드가. 이제 시작이에요, 골드. 자, 그럼 뭡니까? 이게 5일선은 올라타는지 여부. 두 번째, 21선이 있죠? 21선을 지탱하는지 여부. 요 두 가지. 두 가지 보세요. 자, 두 가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 패턴대로 지켜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골드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상으로 뭡니까? 음봉이 나오더라도 양봉이 다 가격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오는지, 오늘기 위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오늘기 위로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21선 지지하는지, 이 두 가지 체크하시면 이 패턴 연습도 되시고, 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예요? 더 큰 가격대를 잡아먹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추세는 길게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가 왜 골드가 아직 안 끝났는지 처음에 말씀드린 이대로 패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일봉상은 하락 중이지만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마스터와 함께 이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차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시황에 대한 이해, 이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능력까지 함께 겸비가 되어 있어야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기는 기법과 이기는 전략 세워나갈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황 짚어드리고 차트에 대한 기법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에도 성경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셔야지 성경 마스터의 모든 차트 기법, 시황 잡아가는 방법 배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이슈와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고금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여전히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미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업 실적이 언제 어디로 기우느냐가 인플레와 침체의 양자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팬데믹이 약화하던 시기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한 최초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했던 충격이 오늘날 현재 시점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는 중기 인플레이션에 관한 한 연준에 대한 신뢰가 현재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극한 대치를 계속하면서 머니 마켓 펀드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MMF는 미 금융권의 줄도산 후 이 후폭풍 이후에 대안 투자처로 꼽혀왔는데요. 그러나 이 MMF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초단기 미국 국채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성경 마스터와 함께 이슈 하나씩 분석하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제넷 옐런 재무장관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2% 물가 목표제 지켜질 것인지 금리 인상의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은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할 말씀 좀 드리면 네. 제가 요즘에 차트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방송이다 보니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일단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노란톡방 일단은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모레 또 공개 방송 때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옐런하고요. 블랙록 CEO 요거 일단은 보고 세 번째로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자, 처음 일단은 보면 자, 옐런이 일단은 이 되게 크게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자, 금리 인상 일단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CEO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예요. 2023년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그 금리 상단에 관한 것들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느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일단은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해드린 게 있는데 이겁니다.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심리라는 타이틀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말 특강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렸거든요. 자, 금리의 상단을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예측은 누구나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측은. 그 예측, 뭐 5%에서 5.5%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었죠. 자, 그런데 이 예측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보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기를 조금 해드리면 자, 미국은요. 미국은 1970년대와 80년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평균 10%가 넘는 이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평균 10%가 넘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오일 쇼크도 있고 뭡니까? 70년대 뭐죠? 70년대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잠깐 내리고 첫 번째 기사 보면서 다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선견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기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와 차트 매매 기법까지 함께 적용하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함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자, 자료 일단은 보시면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한 게 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가 중요해요. 네. 왜? 여기입니다. 빨간 박스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준이 필요로 하는 추가 금리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경제 신용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은행들은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 저번 달부터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가 났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로 인해서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예요? 가장 안 좋은 점, 워스트가 뭡니까? 은행들이 몸을 사리는 겁니다. 어떤 몸을 사려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들어갔던 투자금 빼내겠죠. 그리고 뭡니까? 해고하겠죠. 사람들. 이해되시죠? 왜? 대출 안 해주니까. 은행은 대출로 투자를 해서 이걸로 뭡니까? 수익을 내는 집단이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는 해요. 옐런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현실이 뭐다? 은행들이 우리가 이제 신용 제한입니다. 네. 대출을 안 해줄 것이니 대출을 굉장히 깐깐하게 해줄 것이니 이 자체가 뭡니까? 금리 인상에 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금리 인상에 준하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뱉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것을 뱉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걸 옐런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넘어와서. 자. 네.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지 알 수는 없다. 대신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드렸던 거.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표, 지수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일 쇼크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뭡니까?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으로 있어서 베트남 전쟁에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찍어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10% 이상의 14.5% 보이시죠?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았느냐? 제가 설명드렸죠? 자, 어떻게 잡았습니까? 더 큰 기준금리로 잡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눌렀습니까? 더 높은 금리로 눌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빨간색 위가 뭡니까? 기준금리예요. 페드의 기준금리예요, 여러분. 자, 빨간색 위에 파란색이 다 있죠? 네. 이겁니다. 1970년대 폴 볼커는 미전 의장인데 폴 볼커는 어때요? 하루에 금리를 4% 이상씩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19.1%까지 땡겼습니다. 기준금리가 19.1%라는 건 시중은행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중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는데 금리가 2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4년이면 어떻게 돼요? 4년이면 원금입니다. 네.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이거를 어떻게 타개했느냐? 기준금리로 눌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얼마입니까? 기준금리. 5.0%. 그죠? 자, 인플레이션 몇 프로예요? 5.0이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걸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뭡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기준금리의 상단을 알 수 있는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몇 개월 계신 분들은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인플레가 지금 5.0%, 기준금리가 5.0%.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멈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자, 지금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가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야 돼요, 금리를. 이것처럼. 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14.5%까지 올랐을 때 기준금리를 17.6%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서 횡보를 치고 있으니 폴 볼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금리를 박스 보이시죠? 19.1%까지 올렸습니다. 1.5%를 더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왜? 왜 똑같이 적용해야 되느냐? 70년대, 80년대와 지금이 다른데 왜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작년 잭슨홀 미팅, 작년 8월 말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것도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주말 특강 때 해드렸죠? 작년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폴 볼커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을 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기준금리 더 땡길 겁니다. 왜냐? 이래야 승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5.0, 5.0으로 크로스가 날 겁니다. 항상 미국은 뭡니까? 기준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눌러왔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더라도 기준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많다. 왜? 이래야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다시 보면서 네. 자, 블랙록 CEO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예상한다. 여기에 저는 전적으로 일단은 동의를 해요. 왜냐? 지금 아직 이긴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추가 금리 인상은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더 해서 확실하게 기준금리로 물가를 잡는 이런 모습을 제롬 파월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 공개 방송이라든지 주말 특강에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제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정말 철저하게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지금 미국 상황 속에서는 이 기준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파월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한 그 배경적인 상황까지 함께 설명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MMF 관련 이슈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MMF로 이 돈이 점점 몰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부채 한도 갈등에 이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이게 단순히 이게 기후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긴장을 해야 하는 이 문제인 것인지 좀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미국의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좀 기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제가 이거 핵심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일단 제 방송은 오래 들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2021년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2021년부터. 자,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냥 이 기사만 일단은 읽으시면 핵심이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채입니다, 국채. 미국채. 자, 미국채가 뭐가 문제냐. 미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보세요. 타이틀만 제가 잡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MMF로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MMF라는 상품에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안전하냐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 미국의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미국의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자, 나라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부는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정부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의 논리로 정부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정부는 항상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빚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부채를 많이 안고는 있지만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이익 추구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부는 항상 빚을 지고 있는데 정부 또한 이 빚이라는 게 넘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기는 한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조금 심해요. 자, 여기까지 자, 2023년이에요. 2023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빚을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빚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넘어요. 그렇죠? 네. 항상 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지 않겠니? 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요거를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부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자, 두 번째 뭡니까? 승인을 받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죠. 네. 빚을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빙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는 지금 돈이 없을 거란 말이죠. 돈이 있었으면은 자기들이 의회 승인을 받겠어요?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이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항상 싸웁니다. 그렇죠? 대선을 위해서 항상 싸워요. 네. 자, 2021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니 어떻게 돼요?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자, 디폴트, 채무 불이익. 디폴트에 안 가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돈을 많이 썼으니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 논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합의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 합의를 못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폴트입니다. 여러분, 빚을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는 보는데 이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 막판에 봅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할 때 계속 지금 그래와요. 그게 뭡니까? 일단은 올해 6월. 올해 6월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돼야 돼요. 자, 벌써 4월입니다. 4월 중순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노란톡방에. 네. 중간에 끊어질 수 있어요. 자,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뭐예요?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예요?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올려와 주세요. 돈 네. 어떻게 마련해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죠. 국채가 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죠.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에 돈이 몰린 MMF는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SBB. SBB 은행. SBB가 왜 파산했나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국채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SBB가 파산을 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다. 자, 생방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선견 마스터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공부였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노란톡방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면서 계속해서 이 시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슈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선견 마스터와 방송 종료 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과치,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